많이 벌면 천체 망원경 사줄게 오빠. 혜우한테 일이 좀 생겼어요.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혜우한테 직접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전화로 할게 아버지. 예. 어떻게 된 거야 언니? 지금쯤 비행기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. 너 보고 싶어서 신혼여행 연기했지. 이현아, 혹시 최근에 이상한 전화 받은 적 없어? 아니, 왜? 언니, 실은 새벽에 사건이 생겼어. 그래서 신혼여행도 연기한 거고. 무슨 사건인데? 아직은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려워. 정확한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, 어쩌면 12년 전에 아저씨 사고나 이수 사고와 관련 가능성이 있어. 물론 내 추측일 뿐이야. 그래서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. 아저씨 사고 파일은 이미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이수에 관한 건 거의 없어. 현장 상황과 혈흔 말고는 증명할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. 묻고 싶은 게 뭐야? 사고가 있던 날 이수가 혹시 너한테 특별한 말이나 행동 같은 거 없었나 해서. 물론 이미 여러 번 얘기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. 뭔가 빠뜨린 게 없는지.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아. 오르골 안에서 나왔어. 뭐? 열쇠. 열쇠? 아빠가 선물한 오르골에 들어있었어. 오빠가 가져갔었는데 그게 사고 현장에 떨어져 있었다고 했어. 그럼 아저씨도 알고 계신단 얘기야? 조 검사님. 오셨어요?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? 맛있는 밥 사주신다고 하셨죠? 달다. 이렇게 맛있는 낮술이 꽤